서울 강남경찰서장을 상대로 경찰이 대대적인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 술을 마시고 술자리에 부하 여성 경찰관들을 불러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40% 국민에게 4차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자리 예산 포함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데 야당은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인해 달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닭고기는 부위별로 손질한 부분육 가격이 오르며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5배나 검출됐습니다. 후쿠시마현은 우럭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일본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터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접종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북한 남성이 월남할 당시 군 CCTV에 29초짜리 영상이 녹화됐고 경보도 울렸지만 감시 병사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다음 달 준다는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르면 내일 당정이 최종 결정하는데요. 피해본 사람에게 많이 주는 선별 지급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 지원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40%, 그러니까 월소득이 372만 원 이하인 가구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준하는 여당과 정부가 조율 중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지급을 검토 중인데요. 야권은 보궐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40%에도 추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월 소득이 327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자영업자가 아니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금액은 전 국민에 지급됐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 당이 제안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파악이 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이나 관광버스 차주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업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기존 대상자 등은 최대 지원금을 5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24시간 무료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챙겼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치 않은 겁니다. 야당은 4월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돈 많은 만 돌려도 처벌받고 입건이 되는데 대통령은 몇십 조씩 선거 직전에 돌려도 괜찮은. 민주당은 내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초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10조 원 이상은 안 된다고 버티던 기획재정부, 논의할 때마다 밀리더니 추경 규모는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국민에게 다 줬던 1차 지원금 때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요. 이래저래 따져보니 혜택을 안 받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당정이 당초 15조 원 선에서 추경안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민주당은 이보다 30% 이상 많은 20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조가 넘어갑니까? 글쎄요. 하여간 뭐 그 전후한 숫자,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 하위 4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약 810만여 가구, 2100만여 명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수혜자 580만 명에 일자리 예산 대상자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의료인까지 포함하면 대략 2900만 명, 우리 국민 전체의 절반 이상이 직접 지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은 1차 때보다 6조 원이나 많은 금액입니다.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위한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선별 지급이라는 스스로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뭉개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 때마다 퍼부은 선거 지원금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여당은 재난지원금으로 표를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오늘 협상에서도 최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 백신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65세 이상에게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습니다. 이 고령층 접종을 보류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공백을 화이자로 메우겠다는 건데요. 이 백신은 충분히 확보한 만큼 추가 수입은 없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채널A 인터뷰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화이자가 그 사이에 또 들어오거든요. 3월 말, 4월 초에 아마 이 고령층에게는 그 화이자를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나 총리가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1호 접종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하는 것을 주저하신다든지 하면 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먼저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순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1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의향을 물어보니 94%가 접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백신 도입은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7,900만 명분이면 3,600만 명분의 두 배도 넘는 물량이지요. 그래서 현재로 보아서는 막 그 정도면 충분한 양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내고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백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정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새 거리두기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 코로나 재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혹시 이 영상 기억나시는지요? 지난해 3월 아버지에게 마스크를 사드리기 위해 비 오는 날 긴 줄을 선 이후 급성 폐렴에 걸렸던 고교생 정유엽 군. 이 당시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정 군 아버지가 청와대까지 300km 넘는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청와대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배우미 기자가 함께 걸으며 들어봤습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갑니다. 조끼엔 정유엽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숨진 17살 고 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가 시작한 도보 행진입니다. 직장암 3기 진단 후 항암치료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경북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380km 행진을 결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정부나 병원에서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12일 40도 넘는 고열 증세로 병원을 찾았지만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음날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코로나19 검사만 13차례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비를 맞으며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치료는 소홀했던 게 아닌지 아들을 받아줄 병원은 없었던 건지 아버지는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열이 나는 환자를 대해서 어떤 적절한 접촉 없지 않습니까?
정 씨는 다음 달 18일 청와대에 도착해 아들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날은 정군이 숨진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거는 명백한 의료 공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K-방역 이면을 보게 되면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따랐다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에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지금부터는 채널A 탐사보도팀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자주 수사하는 일선 경찰서의 상징 같은 곳이죠. 하지만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직원 160명이 교체되고 경찰서장이 경질되는 불명예를 떠났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현직 강남경찰서장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올해 초 부임한 강남경찰서장 박모 총경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주요 수사부서가 몰려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사무실에 본청 감찰계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올해 초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박모 총경이 직전까지 근무한 곳입니다. 최근 경찰이 박 총경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청 본청 차원의 대대적 감찰 조사에 나선 겁니다. 대상 시기는 박 총경이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2019년과 2020년입니다. 낮부터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오후 늦게 복귀하거나 사무실에서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들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조사는 술자리에 수시로 부하 여성 경찰관들을 불렀다는 직원 면담 결과를 확인하는 데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기업 비리는 물론 주요 인사들의 비위 수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박 총경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감찰 조사 내용 중에 경찰이 특히 주목하는 건 박 총경이 같은 부서 여직원들을 수시로 술자리에 불렀다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상관의 직위를 이용해서 불러냈다면 갑질을 넘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박 총경이 술자리에 부른 여성 경찰관 중에는 경위급 이하의 비간부들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조사에서 일부 직원은 인사권을 가진 간부가 부르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조사의 핵심은 이들을 술자리로 부르는데 박 총경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성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혀 업무와 무관한 자리에 본인의 어떤 지위, 고위 간부라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불러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 총경은 수사라인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올해 초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부임하며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이런 박 총경을 상대로 감찰 조사가 어느 선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시민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보여주는 모습이 참 실망스럽죠. 지난 주말 이렇게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출동한 경찰의 모습이 보도되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이 이러고 있는 동안 흉기로 위협받는다는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 여성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죠. 살인이나 납치 같은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동하는 코드 제로. 이런 상황에서도 뒷짐을 지었던 경찰 관계자들도 채널A 보도 이후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새벽 경찰관이 주머니에 손을 꽂고 골목을 지나갑니다. 뒷짐을 지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이 여성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동돼 최단 시간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현장 경찰관의 태도는 긴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50분이 지나서야 숨진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현장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20일 채널A가 이 사실을 보도한 뒤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광명경찰서와 관할지구대 세 곳의 경찰관
21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광명경찰서 형사과와 지구대 세 곳이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12 상황실에 대해서도 감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112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방금 보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자녀가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제발 살아있기만을 바라며 끊임없이 전화하고 문자 보낸 이 애타는 가족의 마음을 알았다면 뒷짐진 채 출동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유가족은 출동한 경찰이 사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돌아갔고 어머니가 숨진 사실도 다음날 아침 전화로 뒤늦게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박건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1살과 19살 남매는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지났지만 방 안에는 아직도 영정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온 건 지난 17일 새벽 1시 10분쯤입니다. 엄마의 이제 인상착의 무엇이고 가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으시고. 새벽 내내 엄마를 기다린 남매는 아침이 돼서야 엄마의 살해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려보는데 모르는 거 전화가 와서 그때 알았어요. 어쩌다 돌아가셨을 때 살해당했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경찰은 엄마의 인상착의만 묻고 돌아간 지 20분쯤 지나서야 가해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가해자 성함 내시면서 집 주소 아니요 아시냐고 해가지고 바로 알려드렸는데 그다음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경찰이 채널A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자녀로부터 범인의 이름을 들었다며 그 이름으로 조회해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가서 따지니까 무슨 뭐 유치 조절이 잘 안 됐다고 진짜 한심해 말이 안 나와가지고 50분이라는 시간 10명도 죽였겠어요.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관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발달장애 딸을 둔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된 차 안에는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끊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발달장애 딸을 홀로 키워온 50대 엄마에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대학교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전 10시쯤입니다.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됐는데 옆자리에는 중증 발달장애를 앓는 20살 딸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우울증과 피부병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여성의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입니다. 경찰은 딸은 놔두고 여성 혼자 약을 먹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사로 일했던 여성은 이혼한 뒤 딸을 홀로 키워왔습니다. 딸은 3년 전 심한 장애 탓에 다니던 특수학교마저 그만둬야 했습니다. 딸은 특수학교를 나와 정부가 지원하는 운동발달센터를 다녔지만 피부병이 생겨 지난해 말부터는 이마저도 중단했습니다. 딸을 돌보기 위해 엄마는 시간제 약사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맡길 데 없는 게 지금 일을 하셨었으니까 일하는 쉬는 동안에는 어디 가 있거나 해야 되니까. 경찰은 딸을 친권자인 아빠에게 인계했습니다. 구청은 아빠가 보호할지 시설에서 보호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조사를 마친 뒤 타살 혐의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8년 전 발달 장애를 앓던 아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버지가 남긴 유서 내용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로만 남겨두기에는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는 발달 장애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마저 졸업하는 순간 공공지원은 끊기고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됩니다. 이 문제는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엄마가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해 6월. 이 엄마 역시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성인이었지만 중증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남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23살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는 아이가 성인이 된 뒤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나마 거기에 의지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큰데 성인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한테 오거든요. 하루 종일 자녀를 돌봐야 해 생업을 포기하는 일도 생깁니다. 아침에 양치하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 잠자리 봐주는 것까지 저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와요. 저는 자꾸 늙어가는데 해줘야 할 건 많아지고. 발달장애인 복지관과 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용 가능 시간과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까지 되니까 그나마 마련해놨던 공공의 장소와 공공의 시간들이 다시 또 가정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배려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그런 시설의 보호를 받게 되면은 특별 재정이 투여가 돼가지고 거의 1:1 맞춤형 비슷하게 이제 그 케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돼서. 이번 사건 이후 장애 부모들은 정부 주도의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난폭 운전에 항의했다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결국 징역형을 받았었죠. 최근 제주도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폭행 수위는 심했는데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왜일까요?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헬멧을 마구 흔드는가 하면 발로 걷어차 넘어뜨립니다.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위태롭게 지나가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폭행하고 있어요. 도망 가운데서. 예. 폭행은 10분 넘게 이어졌고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가 무리하게 추월하자 항의했다는 이유로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월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위해서 싸움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범행 6시간 만에 가해자를 붙잡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는 100cc짜리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한쪽은 특가법이 적용되고 한쪽은 특가법이 적용 안 되고 이건 법의 맹점이죠. 앞서 제주에선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카니발 폭행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당시 카니발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코로나는 불법 도박의 장소도 바꾸고 있습니다. 통상 밀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찾겠거니 했는데 이번엔 바다 위 뗏목입니다. 이 5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자 단속을 피해 바다로 간 겁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선착장에 정박 중인 뗏목. 뗏목이 천막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15제곱미터의 천막 안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고 테이블엔 카드와 지폐들이 놓여 있습니다. 해경이 적발한 불법 도박 현장입니다. 뗏목 위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였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9명으로 모두 인근 주민들입니다. 일부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어지자 눈에 잘 띄지 않는 바다 위 뗏목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말한 곳에 이래가안 나가는 문화하고 마신 해만 꼬소치고 하는. 해경은 이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하고 상습 도박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시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해경은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회성 범죄가 이루어진 것을 지속 단속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사이 일부의 일탈이 방역 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 뗏목 도박만 문제가 아니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법 온라인 도박 실태에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이 코로나 탓에 국내에서는 경마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고 해외 경마 중계를 보면서 도는 것은 이 불법 경마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10조 원이 넘을 걸로 추산되는데요. 황수현 기자가 실태를 보도합니다. 출발합니다. 리드코트 400도경 출발 신호와 함께 경주마들이 달려나갑니다. 4번 어마어마가 이번 경주 여유있게 결승했습니다. 경주마들은 달리지만 1년 전만 해도 붐볐던 객석은 텅 비었습니다. 시범 경기 성격의 경기만 진행되고 일반인 막권 판매는 코로나로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합법적 경마가 제한되자 불법 경마 사이트는 더욱 인기리에 가동되는 것으로 마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에선 한국 경마, 한국 경륜, 일본 경마, 일본 경정 등 각종 메뉴판이 보입니다. 일본 경마는 일본 현지에서 실시간 진행되는 경마 중계를 보며 베팅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 경마, 지방 경마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실황으로 볼 수 있는 베팅 금액이 무제한이고 청소년도 가입이 쉽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경마에 1, 2등 말을 맞추는 배당률도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6번, 7번 말이 1, 2등을 한다는 것의 배당률은 3,607.2배. 만 원을 걸어 이기면 3,607만 2천 원을 따는 방식입니다. 지난 한 해 이런 불법 경마 사이트를 3천 건을 단속했고 7,500여 개의 불법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그래도 곧 수십 개, 수백 개의 사이트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배팅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불법 도박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을 뛰어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차라리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제를 풀어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 불법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을 또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도박은 도박일 뿐이란 반대 의견이 강해 해법 도출은 쉽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자,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 누가 운영하고 경찰은 왜 못 잡는 걸까? 저희가 조직 내부자의 증언을 들어봤는데요. 감옥 갈 순번까지 정해놓을 정도로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남성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1년간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조직과 밀접했던 그는 조직원들 사이엔 단속되면 징역살이를 할 순번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단속에서 페이지가 문을 닫는다. 회원들한테 페이지를 다시 주소만 바뀌어서 통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들어가고 다음은 이 사람이 들어가고. 이처럼 충성하는 이유는 조직원들에게 보너스 대신 불법 사이트를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장이 지분을 직원들한테 내려주면서 사장은 사이트 하나를 더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은 수입을 더 올려서 줬고 그러면서 내부를 결속력을 다지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경찰 수사의 단서가 될 내부 고발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조직의 대포 통장도 수시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걸리더라도 징역형을 작게 받으려고 하는 통장이 2개월 간격으로 단절을 시켜줘야 하는 거죠. 200에서 250.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범죄 수익금 회수는 더 어렵습니다. 단속 건수와 검거 인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불법 도박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저조한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무법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범죄자들이 21세기 수단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수사기관 20세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그것을 누가 확인하겠느냐. 단속 건수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투자 열풍이 일고 있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만 해도 800만 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연말에 3천만 원대로 치솟더니 최근엔 개당 6,500만 원까지 가격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거침없이 질주하던 비트코인은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조차 가격이 높은 것 같다고 말한 데 이어 어제 앨런 미국 재무장관까지 투기자산이라고 경고하자 큰 폭으로 출렁인 겁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가상화폐 상승세를 이상현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의 이상급등 아닌가?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총재는 가상화폐가 공인된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며 무분별한 투자도 경고했습니다. 대상적으로 이 암호자산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아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열 총재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직접 사들이라는 민주당 요구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정부 부채를 막는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중앙은행의 신뢰가 훼손된다며 반대 이유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달걀과 닭고기 가격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물가가 비싼 뉴욕이나 도쿄 같은 대도시보다도 훨씬 올랐습니다. 닭고기는 닭다리 같은 일부 부위가 품절될 정도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치킨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닭다리와 날개. 그러나 일시 품절됐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 이게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닭다리와 날개만 손질한 부분육의 가격이 1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장에선 수급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양을 20으로 보이고 우리는 그만큼 손인 거예요. 8개를 주거나 8개 나가는 게 없어진 거지. 그렇다고 판매가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못 올리죠. 손님들이 딱 아세요? 못 올리지 못해요. 이상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을 받은 건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달 정부가 미국산 달걀을 수입했지만 그 전보다 가격은 18% 올랐습니다. 마트에선 8, 9천원에 판매되며 무려 만원에 육박합니다. 다른 나라 도시들과 비교해도 닭고기와 달걀값의 상승폭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서울의 닭고기 가격 상승률은 26%로 뉴욕과 도쿄 등 주요 도시들을 훌쩍 제쳤습니다. 달걀 가격도 다른 도시들에선 떨어졌지만 서울만 7%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어서 물가는 떨어지는 게 맞아요. 밀대포 품목이 올라가는 거는 뭔가 지금의 경기 추세와는 다른, 올라가면 안 되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조류 인플루엔자의 파장이 생필품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결국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공급 부족이 문제입니다. 농가에서는 반경 3km까지 모두 살처분하는 조치가 과하다고 말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매일 2만 3천 개의 달걀이 생산되던 농가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농가 창고엔 팔지 못하는 달걀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약 한 121만 개 정도의 계란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1.8km 떨어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뒤 반경 3km 내에 있던 이 농장의 산란계 닭 3만 7천 마리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고 부산물인 달걀도 반출 금지령이 내려진 겁니다. 이 창고는 원래 이런 포장재들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달걀을 쌓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곳까지 달걀들을 가득 쌓게 되었고 현재 두 달 가까이 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사흘 후 전부 폐기 처분됐습니다. 계란 폐기해서 그 전문 업체가 실어 나가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참담하죠.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전국에 매몰된 닭과 오리는 3천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달걀과 닭고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도 지목됩니다. 일률적인 살충을 하다 보니까 닭 숫자가 모자라서 계란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변 농가 닭까지 매몰하는 예방적 살처분은 한국과 네덜란드만 시행 중입니다. 지나친 살처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2주 동안 반경 3km에서 1km로 살처분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우리 밥상과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이면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5배 초과하는 우럭이 또 발견됐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부엌으로 불리는 쯔키지 시장 내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많은 생선이 판매되고 있지만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아서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大丈夫ものしか上がってませんのでね、まあ、福島のお魚を買ったりね、そういうところで、まあ、応援しようかな。일본정부는방사능기준치인 1kg 당 100베크렐 이상 검출되는 어종은 거의 없다며 지난해 2월 후쿠시마의 모든 어종에 출하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약 50km 떨어진 앞바다에서 세슘 농도가 기준치의 5배인 500베크렐 검출된 우럭이 잡혔습니다. 기준치 이상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년 만입니다. 우럭 유통은 즉각 중단됐습니다.후쿠시마제1원전앞항만에물고기출입을막는그물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을가능성도제기되지만정확한이유는밝혀지지않았습니다일본정부는후쿠시마산수산물의안전을강조하지만방사능검출표본조사가매주150건에불과해안심할수없다는우려도나옵니다후쿠시마등일본8개현외에일본다른지역수산물을수입하는우리나라역시불안이여전합니다도쿄에서채널A뉴스김범석입니다저희가단독보도해드렸던오리발귀순사건군이그전모를밝혔습니다그런데참참담할정도입니다CCTV에10차례나포착됐는데도8번을그냥놓쳐버렸다는데요그중한번은무려29초동안찍혔고경고음까지울렸지만근무자들이그냥무시했습니다강은하기자입니다잠수복을입고오리발을차고헤엄쳐월남한북한남성새벽1시쯤상륙해30분간우리군감시장비에5번이나포착됐습니다해안가초소의근거리카메라에13초5초8초로짧게찍혔을때만해도특별한경보는없었습니다하지만29초짜리네번째영상에선이상징후를알리는경보음이두차례나울렸고화면에알림창도떴습니다육안으로식별가능한사람형태의검은실루엣이화면에담겼지만근무자들은오경보로추정했습니다군은이남성을울타리경계용 CCTV 와초소 CCTV 까지모두10차례에포착했지만8번을놓쳤고4시16분재진검문소부근에서야처음알아챘습니다그것도처음엔출퇴근하는간부로알았습니다꼭두새벽최전방에서신원미상자가포착됐지만긴급상황보고매뉴얼도없었습니다합참의장과국방부장관에게최초보고가올라간게1시간반뒤였다는점도이때문입니다군은이번상황을엄중하게인식하고황골탈퇴의각오로근본적인대책을강도높게추진하겠습니다하지만군의후속대책도지난해11월월책귀순이후내놓은대책의재탕수준입니다채널A 뉴스강은하입니다자오늘군은배수로로는다시는북에서넘어오지못하게하겠다며이렇게밝혔습니다배수로와수문을전수조사하여보안토록하겠습니다그런데지난해7월탈북민에게배수로가뚫렸을때도이렇게똑같이말했었습니다분명히그때전수조사를했는데왜아직뚫려있었던걸까요전수를조사했던게아니었습니다이어서황아람기자입니다새벽1시쯤상륙한북한남성은잠수복과오리발을바위틈에숨기고남쪽으로향했습니다이남성은30분뒤해안가철제하단배수로를통과했습니다지름 90cm, 길 26m 인이배수로의해안쪽차단막은이미녹슬어훼손돼있었고내륙방향으로는차단막조차없었습니다문제는일대경계를담당하는22사단이배수로의존재자체를몰랐다는겁니다합참관계자는콘크리트방벽위철책이설치됐고출구에돌출된부분이없어배수로를찾아내기어려웠다고해명했습니다이런미확인배수로는모두세곳이나됐습니다이길로북한군이침투라도했더라면아찔한상황이연출될뻔했습니다군은지뢰얘기를꺼냈다가국회에서혼줄이났습니다유실지뢰의우려때문에나가서확인을전방에가서못나갔다뭐이런얘기를해서그게맞지않다는얘기를아니유실지뢰가있으면지뢰탐지기가지고가서해야지맞습니다다른데유실지뢰가거기만있는게아니잖아요
지난해 7월에도 탈북민 김모 씨가 인천 강화도 해안철책 배수로를 뚫고 재입국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배수로 관할 책임자였던 해병대 이사단장은 당시 보직 해임됐지만 해병대 이사단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다음 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결정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그 투톱인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처음 1대1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오늘 토론만 놓고 보면 승자는 나 후보였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경험을 앞세운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부동산 복지 공약을 공격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1년짜리 시장인데 지금 뭐 그게 뭐 나경영이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올 여지도 없는 것이 그거는 내년 내후년 이후에나 생길 일이지 이번 임기인 1년 내에는 드릴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공약입니다. 그러면 1년 남은 시장이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손 놓고 있겠다? 전체 서울시를 그렇게 이끌어가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이건 고백하셔야 됩니다. 공약 욕심이 많으셨어요. 나 후보는 무상급식 편가르기를 한 오 후보가 남탓 정치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편가르기에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 전에 세종시 국회 이전에 대해서 또 주민투표 붙이시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오 후보께서 지난번에 본인의 총선 패배도 중국 동포 탓, 특정 지역 탓 하시는 거 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분간의 토론에서 당원과 시민 1,000명의 평가단은 나 후보가 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채널A에서 치러지는 예비후보 4인 합동토론회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가르는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야랑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팔 걷었습니다. 주사를 맞나보죠? 누가 팔을 걷었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들이 먼저 맞겠다고 나섰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 불신 해소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고 야당이 공세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SNS에 팔 걷었습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문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정쟁화하면 안 된다면서 팔 걷었습니다라고 달았고요. 이소영 의원은 네가 먼저 맞아라 라는 논의에 매몰되면 안 된다면서 팔 걷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박주민, 장경태, 이탄희 의원 등이 합류했습니다. 많이 들었네요. 자, 야당에서 이제 대통령을 언급하니까 맞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1호 접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도 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불신이 생기면 언제라도 가장 먼저 맞을 상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요. 야당은 그래도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맞는다고 자처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칠 거예요. 지지율이 오를 거예요. 일부 네티즌들은 백신 도입이 늦어졌을 때 백신의 안전성을 거론했던 게 오히려 정부 여당이 아니었느냐며 태도가 달라졌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먼저 맞아야지 대통령을 위해 먼저 맞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야당도 이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아, 막말과 압박. 민주당과 의사단체들이 감정싸움을 벌인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양측이요 신경전을 벌이다 못해 이제는 막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던가요? 이 의협하고 뭐 날강도냐 깡패냐 이런 막말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 또 뭔가요? 네. 차기 의협회장 후보이기도 하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장은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식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면서 시정잡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의료계의 파업으로 백신 접종까지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간호사에게도 예방주사 등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의료행위가 경미하다는 말이야말로 얼마나 무식한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반박입니다.
잠이 뭐 예민한 문제라서 그런가요? 감정들이 격하네요. 네, 그런데요. 막말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을 향해서 이면택 회장은 모든 의사를 범죄자로 취급했다라면서 거친 표현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의원 자격을 의심하는 듯한 말도 적었습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이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의사들의 입장은 좀 이해는 하지만요. 표현은 좀 지나쳤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의사를 압박하는 이 또 다른 카드도 꺼내들었다면서요. 네,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들은 수술실 CCTV가 의료인을 감시하는 거라면서 그동안 반발해왔었죠.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 입법 보류를 비판한 데 대한 답변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의사단체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입법 경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두 집단의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국내 1호 백신 접종자 누가 될지 관심이 높은데요. 팩트맨이 세계 각국의 1호 백신 접종자 누구였는지 따져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가입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나라별 1호 접종자는 누구였는지 전수 확인해봤습니다. 1호 접종자가 맞은 백신, 사용 승인이 빨랐던 화이자 백신이 가장 많았는데요. OECD 가입국 중 17개국의 1호 백신 접종자,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 종사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때 환자를 돌본 간호사, 멕시코도 중환자실 간호사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1호 접종자인 나라도 14개 나라나 됐는데요. 독일은 101세 할머니, 벨기에는 96세 할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처음 백신을 맞았죠. 이스라엘과 체코는 총리가 팔을 걷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와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백신 접종을 장려하라고 화이자 백신을 가장 먼저 맞았습니다. 터키는 보건부 장관이 백신을 먼저 맞았는데 예방효과에 논란인 중국 시노백 백신이었죠. 각 국가마다 1호 백신 접종자 선정에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접종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가 가장 먼저 맞을지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누가 1호 접종자가 되든 국민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과학적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만문이 바랍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를 공개하며 테슬라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직선이 그려내는 날카로운 이미지. 45년 전 이탈리아의 거장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현대 포니 쿠페를 연상케 합니다. 독자 개발한 전기차 뼈대를 처음으로 적용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입니다. 내연기관의 불필요한 부품이 빠진 만큼 실내 공간은 더 널찍해졌고 계기판 등 디스플레이도 첨단화됐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430km를 갈 수 있고 초고속 충전은 18분이면 충분해 기존 아이오닉에 비교해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단 5분의 충전으로 약 100km 정도 주행할 수 있어서 고객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테슬라와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이달 초 전기차 SUV 모델 Y를 출시하고 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모델 Y는 한 번 충전에 512km를 주행할 수 있고 자율주행 같은 운전자 편의성이 강점입니다. 원가 절감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모델들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더 많아져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테슬라와 현대차가 예전보다 더 멀리 가고 더 싼 모델을 내놓으면서 전기차 대중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거 추신수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SK를 인수한 신세계가 역대 최고 연봉 27억 원에 추신수를 영입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주신수의 선택은 인천 신세계였습니다. 2001년 미국으로 떠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연봉 27억 원, 그중 10억 원은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합니다. 동갑내기 친구 이재호의 프로야구 역대 최고 연봉 기록도 깼습니다. 지난해 말 소속팀 텍사스와의 계약이 끝났지만 추신수는 현역 생활에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야구를 대하는 마음은 아직 몸이 괜찮아요. 몸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결국 메이저리그 8개 팀의 관심을 뒤로하고 선택한 건 한국 무대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량을 더 보일 수 있을 때 국내 팬들께 경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고 부모님께 한국 야구장에서 뛰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SK를 인수한 신세계는 올 시즌 성적과 흥행 돌풍을 위해 추신수 영입에 공을 들였습니다. 신세계 1호 선수라는 그 부분을 좀 어필했고 추신수 선수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적극 어필한 그런 부분들 아마 신세계 선수한테 잘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추신수의 데뷔전이자 개막전은 고향팀이자 친구 이대호가 있는 롯데와의 맞대결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건조주의보가 서울 동쪽 지역과 대전 동쪽 많은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화재 발생의 위험도를 표시하는 시료습도는 통상적으로 50% 이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건조주의보 발효 지역은 시료습도가 35% 이하로 지금 무척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내일도 반짝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 영하 4도, 철원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바람이 강해서 영상권 기온이 무색하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와 눈이 오겠고요. 주말부터는 초봄 기운이 기지개를 켜겠습니다. 다음 주면 3월로 접어드는데요. 3월에도 또 한 차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 영동 지역에는 또 한 차례 큰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